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감격스럽습니다. 이곳 예배당에서 주님이 참으로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도전이고 은혜인지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정말 날마다 그분을 더 많이 높여야 되는데, 그죠? 정말 더 많이 높여야 되는데, 아, 정말 아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토요일 날 처음으로 이곳 이제 권선동으로 와서 새롭게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어떤 메시지를 나가면 참 좋을까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하거라. 내 마음에 있는 교회를 말하거라. 주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주님은 우리처럼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만을 따라가십시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보십시다. 3장 6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마음 속에 애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지를 아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또는 불러냄을 받은 자,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지옥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 정도로 중요한 존재인가?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여러분 몸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루 세 끼 밥 먹지요. 예. 몸 사랑하니까 옷도 예쁜 옷 입혀주죠. 몸 사랑해서 화장도 해주고 파마도 해주고, 예. 여러 가지 꾸며도 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몸은 나 자신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 몸혼영 중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몸을 보시고 있습니다. 아, 손선미 자매는 저렇게 생겼구나. 눈은 이렇게 생겼고, 코는 이렇게 생겼고, 입은 이렇게 생겼고, 얼굴에는 점이 참 많구나.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 몸을 보면서 여러분이 저를 판단했습니다. 아, 저렇게 생겼구나. 이 몸은요, 저를 대표하고 있어요. 저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고린도전서는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누구를 표현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존재들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부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가요? 교회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지이시기도 하고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말 명확하고 가장 강렬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입니다. 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나타내는 것.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곧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와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샀어요.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샀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했으면 자신의 전 생명을 다 주어서 교회를 산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내줄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의 전 생명을, 전 존재를 다 걸어버릴 것만큼 그런 큰 사랑을 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태동시키려고, 교회를 낳으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부죠. 생명 주문 전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희생해서 만든 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이양시켜버립니다. 왜 감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을 이긴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을 이겨요? 지옥이 이깁니까? 사망이 이깁니까? 절대로 못 이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는요. 16장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십시다.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16장에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이 교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어요. 주님이 교회에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고 말한 거예요. 만물. 지옥은 만물에 속합니까? 네, 지옥은 만물에 속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물. 그 만물을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었습니다. 만물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만물이 교회에게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은 몸을 갖고 있질 않아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는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눈은 예수의 눈이고 여러분들의 입은 예수의 입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예수의 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풀어버리겠다고.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사건을 딱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묶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묶어버리고 풀어버릴 수 있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둘이 붙어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영은 이미 합해졌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해요. 천국 열쇠가 뭐냐고요? 천국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열쇠의 기능이 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천국을 연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묶어버리면 하늘, 천국에서도 딱 묶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딱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주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오직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상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왜냐? 교회가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두리뭉실하게 보지 마십시오. 명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기에 있는 천국 열쇠만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도 이미 교회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더 이상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8절 그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받으셨다고 나와요. 그지요? 예. 주님이 그 열쇠를 받으셨어요. 그 권세를 받으셨어요. 자, 주님이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시고 올라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이렇게 말했죠. 그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셔서 그분이 뭐 하시겠어요? 자신의 몸인 교회에게 주고 가시죠. 그분이 하늘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 에베소서 1장에 펼쳐보십시다. 자,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어요. 예수님을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요,
가장 뛰어난 이름을 부여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역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분명하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직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각 지역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 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위에.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히고 부활하고 같이 승천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예수님의 자리에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앉았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보좌 오른편에. 그러니까 마귀가 떠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떠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잘나서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네.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은 전부 교회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만물 위에 주님이 세워놓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다 복종시켰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도록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높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정사 권세들, 마귀, 천사들 다 예수 이름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생물들, 무생물들 다 순복해야 합니다. 저 아래 땅 아래 있는 지옥에 있는 존재들 전부 예수 이름에 순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꿇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믿는 자이십니까?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어떤 표적이요?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며 귀신들을 쫓아내며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에게 부여됐습니까?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그 이름이 부여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이름이 부여된 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거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이름을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름을 받으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남겨놓은 교회가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오늘도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을 오늘도 여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것이 교회예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간절했으면 주님은 진정으로 자신의 신부를 얻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고 낳기를 원했어요. 전 존재를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기를 원했어요. 그 존재가 교회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는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 상하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를 기쁘시겠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씨 있잖아요. 씨.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신 것도 씨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 씨가 누군데요? 교회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를 기쁘게 돼요. 세상에 우리 같으면 정말 너무나 속상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희생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를 얻으려고,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가니까 자신의 신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좋다고, 죽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꺼이 죽고자 해서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은 참으로 크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볼 때 주님은 참으로 많이 자랑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어디에 있는 통치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신부를 얻을 거야. 내가 아름다운게 사람을 만들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하면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들을 건져야 한다. 그럼 누가 갈래?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기꺼이 그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교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다 준비했을 때, 준비하시고 다 사역하고 돌아올 때, 그 다음엔 누가 가서 그 교회를 잘 돌보고 세울 거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주님 날아오는 그날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이 세 분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교회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 이 교회를 정말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교회의 다양한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얘들아 이거 봐라. 내가 만든 교회야. 내가 내 몸을 주고 이들을 샀어. 내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내가 이들을 샀다.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이들이야. 얘들아 이거 봐라. 교회가 내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름이야. 이들이 무엇을 말하면 나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해주는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저들을 통해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 이거 봐라. 이게 내가 계획한 교회다 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 다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아시죠? 네. 하나님 스케일 크시다는 분도 아시죠? 하나님 주심이 엄청나게 주신다는 것도 아시죠? 그분 창조주세요. 그분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만물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에게 자신이 만든 이 땅에 만든 이 교회를 너무나 너무나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얘들아 이거 봐. 내가 만든 교회야.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지구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교회가 얼마나 있냐 그 말입니다. 네. 주님이 기뻐서 뛰놀 만큼 저들 앞에서 이거 봐라 얘들아 내가 만든 교회다 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비통해 하십니다. 통해하셔요. 교회가 주님의 얼굴에 먹칠이나 안 하면 다행이에요. 날마다 들려오는 신문에서는 이 교회 목사가 이러고 저 교회 집사가 저러고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돈 때문에 이성들 때문에 명예 때문에 욕망 때문에 들려오는 것은 맨날 주님 욕이나 하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욕을 제일 많이 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날마다 욕 먹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누가 길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다가 욕하고 그러면 막 열받고 성질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욕을 먹어요. 한국어로 욕만 하나요? 전 세계 언어로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향하는 그 마음이 대단하십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럽교회나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 닫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럽은요,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디로 팔려나가면 술집으로 팔려나요. 예배당했던 그 장소가요, 술집이 돼요. 이슬람들한테 팔아요. 저 그 장면 보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애통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그 안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판넬 앞에가 있었는데 판넬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깔판 넣는데 그 깔판을 제가 팍팍 치면서 하나님 내가 애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울었어요. 속이 뒤집어지겠다고. 주님 유럽교회가 이래요.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의 계획이 너무나 큰 계획이 교회에게 있었는데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유럽교회는 문을 닫고 전부 성도들이 예배당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고 교회를 아예 가질 않아요.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만 떠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어른들도 다 떠나요. 어른들도. 그리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술집으로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울었어요. 바닥을 치면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다고 내 마음이 비통하다고 하셨어요. 비통하다. 주님, 저도 이렇게 애가 끓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각 지역교회에 한 사람씩의 중보기도자가 쓰면 된대요. 한 사람의 중보자가 세워지면 다시 교회가 무너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 한 사람의 중보자가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 중보자가 그렇게도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한 사람의 중보자. 중보기도 아시죠,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울며 중보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져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또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교회의 중보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인터넷 한가족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셨고 세워진 교회예요. 처음에 안산에 왔을 때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죠. 불타버렸던 그 벽들을 수축하는데 근데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지금 우리한테 올라가서 건물을 건축하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희가 교회가 딱 시작이 되면서 주님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축시켜라 딱 그러시더라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축시켜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주님? 어떻게 해야 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축시킬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요, 안산에 딱 와서 볼 때는 가장 안산에서 어두운 지역이 어딘지 먼저 물었어요. 사람, 저희 가족들한테, 안산에 오래 살았던 사람한테, 안산에서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 어디냐? 가장 어두운 지역이 어디냐? 가장 소외되고 싫은 지역이 어디냐? 그랬더니, 원곡동! 딱 그러더라고. 원곡동. 왜 그러냐? 거기는 살인사건이 너무 많이 나. 살인사건이 너무 많이 난대요. 그래서 싫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원곡동을 땅 밟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원곡동을 땅 밟게 했고요.
예배당을 온곡동에다 세웠습니다. 가장 싫은 지역으로 우리는 간다. 우리는 빛이니까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간다. 그리고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세울 수 있는지 기도를 해라 딱 그러셨어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 좀 세워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갈아엎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라고, 예수께로 미치게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로 그 마음이 돌이켜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미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치지 말고 예수한테 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주님이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이라는 그 책을 쓰게 하시고, 그리고 동영상 찍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역한다 말씀하셨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주님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이 그 마음들을 회복시키려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씨앗으로 뿌렸던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주님께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져 있는 마음들이 예수께로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이 인터넷 한가족 교회는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무너진 교회가 일으켜 세워져야 주님이 오셔요. 그래야 교회 각 교회들을 통해서 추수가 일어날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대한 그림을 딱 보고 가는데 그 그림을 보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부분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듣는 대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원합니다.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로 다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일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예수께로 회복되어져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를 버리면서 말씀 한 구절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대로 순종해 가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상 속의 각 영역 속으로 그것이 문화든 그게 예술이든 그게 가요계든 그게 연극계든 영화계든 상관없어요. 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다 들어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으로 안 들어가면요, 세상은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안 들어간다면, 다 나와버린다면 그럼 그 영역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더 이상 통치를 못하시죠. 방금 말했잖아요. 제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복하는 그 사람이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요. 선생님의 그 재능을 가졌다 그럼 학교로 들어가겠죠. 그곳
그곳에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 이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그 영역을 전체를 다 통치해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장악해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이 수원에도 많은 지역 교회가 있고요. 한국에도 전 세계에도 많은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진정한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입니다. 목자는 목사님들은 목동일 뿐입니다. 목동이에요, 목동. 목동은 양들을 풀을 먹이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인이 너 오늘 오른쪽 가서 풀 먹여라 그러면 양들 데리고 가서 오른쪽 밭에 가서 풀 먹여요. 오늘은 왼쪽 가라 그러면 왼쪽 가서 먹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 양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누구 양을 돌봤어요? 자기 아버지인 이새의 양을 돌봤어요. 그러면 그 양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새입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목동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전 지역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진정으로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양무리들은 여러분의 양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은 목동이라고요. 그리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양무리들에게 풀을 먹이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목동이라는 사실을, 이 양무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서 목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목양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슴속에 품었던 교회, 천상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릴 수 있는 그 교회,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낳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생명 줬으면 다 했지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아직도 더 필요합니까? 은사와 권세 다 주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도 듣고 저 날씨도 듣고 그죠? 저 자동차도 듣고 천사들도 듣고 마귀들도 듣고 교회가 말한 대로 교회 앞에서 떨지 않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만물 앞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 한가족교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살피십시다. 우리 주님의 눈치 좀 보십시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님 눈치 좀 보자, 그 말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기억하자, 그 말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 세계의 교회가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교회에 진짜 중보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교회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온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지셔야 할 그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선교사님, 한번 명령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명령했어요. 그런데 기계가 돌아가 버리던데요. 보일러가 안 됐다가 돌아갔대요. 두 번 명령하니까 됐대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간증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다 꿇어야 하잖아요. 그죠?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행합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실행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치르신 그 희생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절대로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내가 교회로서, 예수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 더, 유럽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죄악에서 떠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이키며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전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십시다.